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도 제3회 가스 산업기사 제1과목으로 1과목으로서 연소공학편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떠한 물질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열량이 얼마가 되겠는가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탄소를 우리가 태우게 되면 탄소는 우리가 O2 이렇게 되겠고 그죠? 반응 후에는 우리가 CO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열량이, 그죠? 얼마만큼의 열량이 킬로칼로리로 이렇게 열이 발생이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물질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이 되는 열이다. 맞죠? 어떤 물질이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이 되는 열량이다. 연료의 화학적 성분은 연소열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값이 클수록 연료로서 효과적이다. 맞죠? 그죠? 발열량이 클수록 좋은 연료가 되는 것이다. 발열 반응과 함께 흡열 반응도 존재한다. 여기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발열 반응입니다. 맞죠?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흡열 반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흡열 반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흡열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질소라든지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 흡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죠? 질소 산화물인 경우에는, 그죠? 흡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질소 산화물일 때, 그죠? 질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은 우리가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 연소열에서 연소 반응은 전부 발열 반응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소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소라고 하면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산화 반응. 그렇죠?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발열 반응. 연소의 정의가 발열 반응. 연소의 정의가 발열 반응.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연소의 정의가.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 이 산화 반응이라고 하면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렇죠?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되는 것이죠. 4번. 연소가스량이 10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비열이 0.3이요. 그 다음에 저의 발열량이 6700. 그죠? 연소 온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우리가 열량 계산을 할때 Q 이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G에다가, 그죠? C에다가 델타 T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위 발열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Q를 뭘로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HL 이퀄은 G에다가 C에다가 델타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소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델타 T라고 하는 것을 이 왼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GC분의 HL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라고 하는 것이 연소 가스량의 양이 되기 때문에 10, 그죠? 10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C라고 하는 것은 비열을 가리키겠죠. 0.3이요. 0.3이요.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도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도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세제곱미터하고 세제곱미터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저위 발열량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6700. 6700 킬로칼로리 퍼 발열량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킬로칼로리하고 킬로칼로리 약분, 킬로그램하고 킬로그램하고 약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도시 나오겠죠, 그죠? 얼마 도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연소 온도는 몇 도시가 되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062가 나옵니다. 2062.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는 것이다, 그죠? 2062. 답은 도시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다. 도시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다.